희희유물. 와, 게이득. 극한의 게이득. 돈 놓고 돈 먹기. 강몸. 땅땅. 그릇. 아이고, 수비가 안 나오네. 엘리트 조금 더갈 건데, 차야 되나? 27 잡았다. 가지? 가뿐가. 와, 부팅과정 더블 찬스. 소강 모음 강화하고. 그 광선 유물 상태가 희한하네요. 아, 왜 저거 안 맞아? 아씨. 게임 문제 심각. 보스 유물 외형 질감.
사과수리. 가차를 멀리 해야 한다. 딜리님 반갑습니다. 보스 어차피 밀집 포션 먹으면은 충분히 잡을 거고. 피격을 하네. 핵분열. 아이, 피격했는데 대충해 그냥. 이거 하나 못 잡겠어? 항공지능. 갑자기 분위기 스네코. 일단은 아스트로라벨을 합시다. 빌어먹을 타격놈들 다 지우고. 레이저 포인트 또 났네. 머신러닝에 창의적인 인공지능까지?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디펙트로군. 최신 트렌드. 저거 못 잡겠는데? 혼돈에서 플라즈마 두 개 나오는 거는 대체. 저거! 아우! 야, 일로 와! 어디 가, 임마. 히히, 못 가. 빵빵빵빵. 딴딴딴딴. 딴딴딴딴. 작은 상자 이랬다. 내돈. 어흐흐흐. 내돈. 아니? 망했다. 내 돈. 빙하가 드디어 나왔군요. 디펙트의 빙하를 빼놓을 수가 없지. 가지 디펙트요? 그냥 가지는 너무 세요. 암튼 그럼.
아, 개노삼이다. 아니, 그 방선 입술기 왜 자꾸 나오냐고, 이거. 아, 쓸모도 없는 거. 아니. 아씨, 빙하 빠졌네. 아이고, 맙소사. 아이고, 빙하 빠졌다. 아이고, 맙소사. 참나. 아니, 빙. 빌어먹을 킹선 가슬기가 빙하를 빼먹네. 이렇게 하면은 빙하가 살아남겠죠? 히오. 빙하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직접 경험해 보시죠. 빙하 빙하하. 전등 찍기 났을까요? 신성 그러게요. 언제쯤 창의적이 될까요? 오예. 창의적이지 못한 인공지능. 딱딱한 인공지능. 이제 코스 많다. 근데 왜 인공지능이 또 나와? 잠깐만! 이거 죽나? 12, 24. 살겠네. 어흑 마이 갓. 얼방 빠짐. 얼방 없어서 쫄리네요. 가지 말까 그냥? 그냥 가보자. 아 진짜. 예, 첫 턴엔드 너무 좋고.
신성으로 대파하고 올라갑니다. 이 정도면은 보스도 문제 없겠죠? 아니 비격했잖아. 아야. 아니랬다. 역학이나 빨리 주지. 뇌우 방열판 쓸만할 것 같은데. 예스답 삼형제. 재활용 언제 하나 나오려나? 선천신성 매우 좋습니다. 뭔가 잘못했는데. 아니 내가 뭐좀 해야 되는 턴에는 제가 21렘을 넣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14렘 들어오면은 저 창공진행 좀 쓰겠는데. 빙하 또 나왔네. 신성의 천공지능까지 다 들어가면은 못 잡을 것 같진 않네요. 하위 뭐 또 나왔어? 파워 카드 좀더 쓰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되겠구나. 코어 서재 창공지능 나왔다. 버프 안 나오면은 비극하겠네. 버퍼 나왔는데 또 비격하겠네. 아니 말하니까 또 나오네 이것도.
일단은 음성이지. 이렇게 해도 피격이죠. 아, 아니구나. 딱 방어네. 열. 놀랍군. 근데 37. 이제 추약 풀리니까 막을 만하겠죠. 아니, 이 메아리. 저걸 무슨 수로 막냐고, 잠깐만요. 결국 이렇게 여기까지인가. 헛된 희망이었다. 아니, 자꾸 창공지는 메아리 이딴 거만 나온다고요. 아우, 한국말이 안 나오네. 간발의 차로 피격했네요. 유성 타격. 메아리다, 메아리. 부적 저열. 아, 메아리 집었다고 핑핑이 나오는 거봐요. 슬레이더 스타이어의 실체를 모으십시오. 주한 첫탄. 이게 메아리가 나오네. 아야, 한 대 맞음. 맞춤형 보스 시스템. 자동 방패. 아, 메아리 깜빡했어요. 증폭. 와, 축전기뿔. 허허. 이제 번구가 필요 없지. 아, 파지식이 더 필요 없을 텐데. 아,
아니 뭐 그래도 신수형 쓰면은 파지식이 연코니까 엘리트 하나 둘 왜? 신성이 논리가 없습니다. 우리 신성이 그럴 리 없습니다. 위쪽님 반갑습니다. 또또또또또또또 하고 있습니다. 신성을 지우면 신성 무덤이죠. 아예 창궁진을 언제 쓰냐? 이번 턴에 제가 안 때렸으면 쓰는 건데. 아, 배터리 충전할 걸. 일제 사격 나왔다. 버퍼. 이 정도면 높이가 하겠네요. 버퍼 2스택이고. 그 발언. 설마 이걸 맞겠어? 여기까지 왔는데? 안 맞았다. 서지. 서지 편향각. 딱히 강할 것도 없네. 어차피 신성이랑. 킹슬 간머니. 재활용 나왔다. 웬일로 부적이 열일을 하네요. 제발, 이것도 높이가 갈수 있나? 과연?
높이 기억한 것 같은데. 실바바늘 메아리와 또라니 메하 하이랜더 깨진 거야? 아니지, 레이저 포인터 원래 주장이었지. 사내는 아니었습니다. 신성을 거르게 될 줄이야. 메아리 중첩됩니다. 아이고, 이걸 15뎀을 받네. 근데 뭐 얘는 뭣도 아니라서. 일반 몹한테는 맞아도 되죠. 핑핑이 극혐. 핑핑이 나오면은 너무 노잼이 돼. 아, 드로우 진짜 많이 보네. 아우, 끝없는 드로우. 핸들을 다 쓸 수가 없어. 드로우가 너무 많아서. 보누 데카가 이제 그냥 덱 파워 싸움이죠. 긁어내기가 필요가 없네. 드로우가 너무 많아서. 아, 뭐야, 이거, 덱, 왜 이렇게 약해, 잠깐만. 아, 뭐, 천천히 잡으면 되긴 하는데. 아, 폭풍이다, 폭풍. 폭풍에, 폭풍에, 폭풍. 폭풍 저그. 아, 폭풍 써야 되나? 속도 포션이랑 서지랑 같이 쓰자. 폭풍은 두 번째입니다. 아이고, 피격하나 이렇게. 아우, 실과 바늘 덕분에 한 턴을 버텼는데. 서지로 민첩 챙기고. 됐다, 민첩보다 사일런트보다 민첩 잘 쌓는다.
이렇게 하면은 22 하면은 막았죠. 딱방어. 라이프 김치님 걸로 가십니다. 김치 탈산 24 수비 하나 쓰면 나 이거 하나 쓰면 나는구나. 이제 냉기고체만 조금 더 싸면 되는데 어땠다. 이제 창공지능 쓰고 파워카드 입맛에 맞게 이것저것 골라 먹으면 돼요. 내가 먼저 나서 줄 필요가 없어. 그래서 창공지능 어디 갔죠? 원래 달팽이는 이렇게 잡는 겁니다. 아니 창공지는 어디 갔어? 진짜. 아니 맨 마지막에 있잖아. 이 게임 특 필요한 거 맨 마지막에 있음. 극한의 좋은 버댕. 이제 이런 거나 쓰면서 아이 피격 안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어쩌겠습니까. 반복 스택도 쌓아주고 이제 키즈가 나오겠네. 와 야 폭풍 어디 갔냐. 잠시만요. 요거 끝나고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니 잠시만요. 아유 낼 일이 아니 후원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요거만 낼름 끝내고 핑핑이 갑분싸. 아니 1600선밖에 안돼? 아 이거 칼날려왕이 다 망쳐놨어. 아니 아 됐어. 기대도 안했어.